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끝절입니다. 신약성경 419쪽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들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부족함을 주시는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배풍 손 드시고 주의 보여 주의 보여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주의 보여 주의 보여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 모든 책의 내용은 그 책의 저자가 생각해왔고 경험해왔고 앞으로 꿈을 꾸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사람은 어떤 혼적인 감정적인 부분에 다소 위로가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세상에 수많은 책 중에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책은 오늘 오직 성경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오직 예수님을 설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이 이 6월 한 달 동안도 하루하루 한 주간 또 한 달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 남은 게 뭐냐? 따라합시다.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200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뻥은 이런 뻥도 없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오신다 해놓고 안 오셨는데 어떻게 그 말을 믿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일날 사람들이 꾸역꾸역 예배당에 와서 교제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려도 실제 그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질문을 딱 던지면 100명이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그 사실을 믿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섭니다.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든 아니 믿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부터 쭉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록한 책이 뭔 책이다?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짝을 이루는 책이 뭐냐? 구약성경의 다니엘서라고 얘기해서 다니엘서. 다니엘서가 말씀하는데 70일에를 정했다 그랬다. 70일에. 그래서 69일에가 몇 일에가요? 69일에가 지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면서부터 한 일에가 남아있는데 70일에니까 69 다음에는 뭐예요? 70이잖아. 그러면 숫자로는 69 다음에 70이 바로 와야 되는데 바로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한 일에는 그 시기의 시발점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69일에 70일에가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어느 한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한 시점?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한 일회가 시작되는데 한 일회는 몇 년이요? 7년이란 말이에요. 7년. 이 날이 아직 시작이 안 됐단 말이에요. 요 날이 아직 시작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날이. 그러니까 그럼 요 날이 언제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동시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팔 불 때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공중재림. 할렐루야. 공중재림으로부터 한 이래가 7년. 주님은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요때부터 한 이래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 한 이래는 왜 생기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반대로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죄가 있지만 가장 큰 죄가 뭐냐? 여러분, 살인죄보다 도둑질한 죄가 커요, 적어요? 훨씬 적지. 살인죄보다 도둑질한 죄가 적단 말이에요. 죄는 죄인데. 그런데 살인죄보다도 도둑질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성경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예수를 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개인과 가정과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예수를 못 박혀 죽인 죄가 얼마나 큰 죄를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를 모르고 사는 인생이 지금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나올 것입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가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죄값으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꿈을 가졌어요. 때가 되면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2000년이 지난 1948년도 5월 달에 2000년이 차는 기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귀환하고 있다면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인데 유대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가 크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고 너희 민족을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할렐루야. 선택할 때부터 책임진다고 했으니 마지막까지도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전 세계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월등한 머리를 갖고 있지만 예수를 아직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 예정된 한 시간표가 뭐냐? 바로 한 이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9 이레와 한 이레 사이에 요 차이가 붕 떴단 말이에요. 요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바울을 통하여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 민족이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가 필요함을 느꼈어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도행전으로부터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아멘. 교회가 생기고 지금도 행복한 교회, 서머나 교회, 라오디가 교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교회 시대. 그런데 교회 시대인데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기까지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유대인들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촛대가 교회 시대의 중심축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이방인. 이방인들에게로 촛대가 옮긴 것입니다. 물론 지금이 우리까지도 성경대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소수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이레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한 이레의 시작점은 주님이 나팔 불 때 오신단 말이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지나고 나팔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유월절도 무교절도 초실절도 오순절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나팔절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신단 말이에요.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은 뭐로 오셨느냐? 구원의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당신이 몸이 아프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부부간의 문제가 있고 사람간의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많은데 그때는 100% 예수를 믿으면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 시대 때 하나님이 지금 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해도 옛날처럼 핍박을 많이 받지 않고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서는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준 줄로 믿고 이 땅에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은혜가 커서 전 세계에 6,7년이 되는 경제적인 복을 받는 이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북녘 땅에도 아프리카에도 중동 지역에도 지금도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라고 그 증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는데 주님은 오신다고 약속했으니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시느냐? 왜 오시느냐는 거예요. 처음 아기 예수님 오실 때는 구원 때문에 오셨는데 그럼 다시 오시는 목적, 재림의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1차적으로 공중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고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았다가 죽은 사람은 뭐가 되고 부활되어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다 나팔불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걸 뭐라 그랬다고요? 따라합시다. 휴거.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휴거. 그리고 이 땅에는 100% 안 믿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이레가 시작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것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급.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아기 예수님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시고 공중재림으로 오셔서 부활되고 휴거된 사람들은 공중 혼인잔치에서 뭘 주시고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상급.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땅에서는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아멘. 창조 이래로 그런 환란이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큰 환란을 7년 동안 하나님이 땅에다가 퍼부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축에게 공중 해 달 별 물고기 이 땅에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 이래도 예수를 안 믿겠느냐?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과 더불어 회귀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느냐? 안 믿으니까. 주님이 죽으신 이후로 수많은 종들을 통하여 백성을 통하여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고 유대인들이 더 완악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이레가 사이클 들어가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동안 받는 환란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점점 완악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을 통하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란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근데 더 완악이 지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주님은 시간이 되면 오시는 것입니다. 7년이 차면
공중재림이 아니라 지상재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걸 우리는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지상재림이라고, 지상재림. 그러면 아기 예수님 오실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공중재림 하실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시려고. 그럼 지상에 오시는 이유는 뭐냐?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심판. 아멘. 역사 가운데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5대 제사를 통하여, 수많은 종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구원을 기회를 줬는데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고 참으셔도 마지막까지 참으시지만, 마지막이란 말은 결국 그분은 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흰말을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흰말을 타고. 할렐루야. 흰말을 타고 오시는데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아멘. 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만 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주님이 재림 직전에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에 이 7년 대환란에는 100% 안 믿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믿는 사람이 있는 중에서도 복음 증거자를 통하여 믿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교자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다 선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환란 기간에 예수 믿는 것보다 지금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시대 때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요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무슨 전쟁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말씀드린 대로 따라합시다. 아마겟돈.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민족 하나, 그리고 세계에 있는 수많은 연합군들이 다 뭉치는 거예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은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것으로 예상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긴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다윗의 형들조차도 야야 빨리 집에 가라, 큰일 났다,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윗 편에 쓴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편에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숫자는 얼마 안 되고 연합군들이 많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검을 휘두르니까 말 그대로 전쟁은 전쟁인데 싱겁게 끝나는 거예요. 왜? 싸움은 여호와께 달려 있으니까. 이 연합군들이 유대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왔지만 그 유대인들 뒤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영안이 가려 있으니까 모르니까 주님이 검 한번 휘두르자마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회오리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포도즙 틀에다가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심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 죽어, 다 죽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는단 말이에요. 다. 한 사람 없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만이 남아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할렐루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첫 번째,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되고 휴거된 사람들이 혼인잔치 7년 동안 있다가, 7년이 기간이 지나면 주님이 백마 타고 오실 때 천사들과 더불어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말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 이때의 수많은 사람 속에서 살인과 그리고 온갖 죄의 오물들이 지구상에 존재해 왔는데, 그런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청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활되든지 휴거된 사람들은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부활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체로 들어간다는 말은 시집간고 장가가는 게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부활체로 간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면서
방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왔어요? 왜? 부활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활체가 될 때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몇 년 동안? 천년이야마 천년. 천년이 길어요 짧아요?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지.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살이에요? 969세란 말이에요. 모두스텔라가.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에 만약에 여러분 천년 왕국 들어갈 때 부활체가로 들어간 사람은 나이 개념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끝까지 7년 대왕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도망다니다가 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년 왕국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만약 20살이라 그래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은 20살부터 그 이후에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에 와 80도 꼬불꼬불한데 어떻게 몇백 년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았는데 허리가 꼬부러졌겠어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모세는 눈이 뚱 아주 초롱초롱했다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힘없다고 나이 많다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어쩔 수가 없지만 더 큰 건 뭐냐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나이는 못 속이요. 아이고 허리야. 나이는 못 속이요. 아이고 눈이야. 약 어디서 약 있어? 그럼 약만 먹는 거예요. 피곤하고 연약하면 약을 잡수시더라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고. 아멘. 주님 내 눈을 더 맑게 해주시고 내 연약한 육체를 치료해주시고 그렇다고 천년만년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뭐 또 아멘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야야 때가 됐다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연에 이리로 올라오라면 안 돼요가 아니라 올라가는 거고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될 때 나 올라가고 싶어요 가고 올라가고 아니에요. 순식간에 일어나요. 순식간에. 아멘.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목숨을 잃지 않고 예수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육체. 맞죠?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육체를. 이런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체로 들어가는 게 복일까요? 육체로 들어가는 게 복일까요? 다 복이지. 일단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는 육체로 들어갈까요? 부활체로 들어갈까요?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럼 잘 들으신 거예요. 설교. 왜?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미 들림 받든지 휴거가 될 것이니까. 아멘. 요 한 일에는 유대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 시대 때의 핵심 주체는 이방인이지만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이 한 일에 때가는 중심 주축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시대 때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안 믿은 이방인들은 한 일에 7년 대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 때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막 쉽게 표현하면 막 핍박하고 막 때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청년들 불태울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고 가정했을 때 그 남편은 치료받는 데로 들어가 안 들어가? 당연히 들어가지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핍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아니면 낮에 내가 핍박하고 때렸고 그랬던 아내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랬어? 이놈의 옆에 내가 때렸다고 도망가 가출해서 가출신고를 할게요. 그래갖고 아마 경찰서 가봤더니 세상에 부인이 남편이 없어졌다고 애들이 없어졌다고 가출신고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거예요. 가출이란 말이에요. 가출.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놈이 옆에 내가 하면서 막 장롱 뒤져보니까
폐물이고 통장은 다 있네. 그러니까 한편은 걱정되면서도 뭐 다른 여자 구하면 되니까 돈이고 폐물 있으니까 한쪽으로는 이제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 잡으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 때린 죄가 있고 못되게 군 죄가 있을 거 아니요. 그래서 술을 먹고 하다 보니까 불쌍하잖아. 나 같은 남자 만나서 이거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어디 가서 죽진 않나 국물 죽진 않나 어디 간겨? 휴거된 줄도 모르고.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뉴스 보고 이러다 보니까 아내에게 눈물로 막 하소연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고 휴거된다 이럴 때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뭘 생각할까요? 아이고 이거 휴거가 맞구나. 아멘.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핍박했던 남자가 어느 날 이제는 막 보니까 막 환란이 오고 막 세상에 온갖 이 7년 다닐 때는 지식도 필요 없어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땡인 거야.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안 믿는 사람끼리 똘똘 뭉치는 거 아니에요. 법도 하나로 법통일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은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통과시킬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막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기간에는 통과돼요 안 돼요? 일사천리지. 누가 막냐 말이에요. 누가 막았다가는 순교인데다. 그래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딱 깨닫고 회개가 터지면서 아내를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의 핍박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아멘.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견딜 수 없으면 순교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달리기를 잘하든 뭐 숨기를 잘하든 아니면 땅을 파고 숨든지 하여튼간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사람은 그 남편이 만약에 7년이 지나면 그 남편은 어디 가고 있어요? 들어가지 예수 믿으면. 근데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육체로.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 시기까지 온 세상을 미혹했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모에서 던지고 그리고 마귀를 잡아가지고 바닥이 없는 무적에게다 집어넣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천년 동안 가둬놨다 그랬단 말이에요. 천년 동안. 그럼 천년 동안 마귀를 무적행에 가둬두면 이 천년 동안은 뭐만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리와 늑대와 사자가 함께 어우러지고 애들이 뱀 이렇게 만져도 물지 않는 그런 죄 없는 세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초식 죄를 범하기 전에는 초식 풀만 먹고 살았잖아요. 그 시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천년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만 있는 거예요. 사기치는 놈도 없고 바람피는 놈도 없고 천년 동안 그야말로 평화로 평화로다. 하나님의 평화만 하나님의 공의만 이루어지는 천년 동안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 천년 동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년이 참해. 천년이 찬다는 말은 실제 천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천년이 참해. 사탄이 옥에서 놓여. 옥이 뭐예요? 무적행이란 말이에요. 바닥이 없는 무적행에 갇혀있는데 천년이 참에 이게 하나님 그래서 누가 물어요? 왜 이렇게 놓아 한번 가뒀으면 끝까지 냅두지 왜 놓아? 그건 여러분이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무적행 속에 천년 동안 갇혀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문을 열어주니까 마귀가 나와서 나와서 마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리는 놈이요 죽이는 놈이요 죽이는 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마귀가 한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미혹했다. 개인을 미혹하고 가정을 미혹하고 두세 명만 나오면 서로 분리시켜서 이간질시켜 싸움질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주특기가 마귀가 하는 건데 천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 끝말미에 나와가지고 마귀의 주특기가 또 뭐예요?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또 뭐예요? 미혹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을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원래 미혹하는 영이에요. 미혹한단 말이에요. 미혹.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끝 마무리에 사탄이 그 무적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미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혹을 미혹하니까 미혹당한 사람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랬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이 부활체가 미혹당할까요? 육체로 들어온 사람이 미혹당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시대 때 예수 믿은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 그럼 육체로 들어간 사람은 결국 뭐냐? 이 죄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아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 내 젖을 먹고 자랐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유치원 갔다고 어린이집 갔다 오면은 이 새끼 저 새끼 막 따라와고 막 깨물고 그래요? 그럼 얘가 뭐,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좀 크면은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애기 때는 귀엽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게 그때만 그래요? 평생 그래요, 평생.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저놈이 내 배에서 나왔단 말이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그걸 배우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성. 육신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육체로 가진 사람은요. 우리가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날마다 나를 죽노라 했던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아니하고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 쪽으로 가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목사님 저도 그렇고 찬송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여러분 한 달 지났는데 만나보세요. 저나 여러분의 눈이 희한해. 얼굴이요. 여기가 얼마나 시멘트처럼 더 굳어져가지고 웃지도 못해. 왜? 한 달 동안 텔레비만 보고 한 달 동안 맨날 유튜브에 빠지고 한 달 동안 맨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해봐요. 자,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제 표정부터 굳어 있는데. 여러분도 입이 버르적해서요. 노세, 노세 했던 사람이 거룩, 거룩, 이게 나오겠냐고 한 달에. 믿습니까? 아멘이 나오겠냐고. 목사 얼굴을 쳐다보면 테레비가 생각나. 그리고 임병호 목사님보다 더 잘생긴 영화 배우가 생각나.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을 가지고 치장을 해도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성. 아니 이거 보세요. 그 7년 대환란에 모진 환란을 겪고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살아가면서 시집장가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천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니까 지나고 나면 7년 대환란에 있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죽고 태어나면서 그 하나님의 주님이 편마타고 왔던 그 아마겟돈 전쟁의 사건과 주님의 이 사건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동과 감격이 더 뜨거워질까요? 식어질까요? 식어지지. 마치 뭐가 같으냐? 애굽 땅에서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아우성 치고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더니만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40년 동안 광야 시켰더니 그 광야는 종착역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이 못된 죄성 있는 인간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찬송하고 감사하고 모세에게 순종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능력 있는 모세가 이야기해도 입만 열면 눈만 뜨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누구한테 대들었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대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취해를 감당하고 애고하면서 아, 이 지도자의 길이 참 힘들다. 100% 모든 사람을 일일이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기도하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럴 정도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줘서 그 종의 얽매, 종의 울매에서 끄집어냈는데 그거 힘들다고 불평하는 게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1000년 동안에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지구상에 있었던 어떤 환경보다도 천년 왕국은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에덴으로의 복귀,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에덴에 이 좋은 환경이 없다니까. 천년 왕국이 부리가 없고 사년이 없고 이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 이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니까. 천년? 금방 지나가. 천년왕국 믿었어? 별소리를 따가지고 마귀가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다의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 셀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이 본성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편이 아내, 아내가 남편, 자식을 보고 이웃을 볼 때 사람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고 시험드는 이유가 뭐냐?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럴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바꾸세요. 그럴 줄 몰랐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가 그나마 조금 나은 이유가 뭐냐?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목사이기 때문에, 성들이 보이기 위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이만한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목회자는 성들을 보세요. 환경이 중요하다면 환경이 좋은 사람은 죄범하지 않고 환경이 나쁜 사람만 다 죄범해야 되잖아. 근데 TV에 보면 어때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환경이 아닌 걸 아시죠?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저만한 지식이 박사학위 있고 공부할 만한 사람이 저렇게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왜? 죄인이니까. 이거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의 본성이 뭐냐?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죄성.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천왕국 기간에도 미혹 당해서,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에 일어난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고,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일어나는 전쟁은 곡과 마곡이야. 근데 여러분, 전쟁은 붙으면 양쪽의 피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싱겁게 끝나. 왜? 주님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 편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구절에 보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이 대적하는데, 구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또. 몰려들매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알렐루야.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공중 재림은 상급의 주님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런데 그러면 요 마지막 시대, 천년왕국 끝날 때 미혹당한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은 싱겁게 끝나고 나서 천년이 끝나고 나서 하늘에서 흰 보좌에서 심판이 일어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랬다고요?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게 뭐냐?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할렐루야. 최후의 심판이요. 근데 이 최후의 심판은 누구를 향한 심판이냐? 사람을 향한 심판이요. 사람. 아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신약성경 386페이지. 신약성경 386.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니로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불에 태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거는 결국 핵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불이 임한다.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리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주님이 지상재림하기 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장 보죠. 19장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산채로 펄펄 끓는 유황불 못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던지고 그리고 마귀는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가뒀다가 천년 찰 때 풀어서 미혹하게 하고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하여 그 마귀를 잡아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미리 들어가 있던 펄펄 끓는 유황불못에 마귀도 마지막으로 던져서 거기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단 말은 끝도 없이 영원토록. 그러니 여러분 하와를 꼬시고 아담을 꼬셨던 지금 마지막 때까지 미혹하던 마귀가 끝이 있단 말이에요. 끝.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라고 했어요. 출발할 때 신앙생활도 처음에 화려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해도 어느 날 보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종교로 가고 신앙을 버린 사람이 많은데 그것까지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야 끝까지. 아멘. 아멘.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미혹이야. 미혹할 때 여러분 억압하면 막 힘으로 미혹한단 말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그럴듯하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미혹당하는 사람이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릇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배울 만큼 많았는데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혹 첫 번째가 뭐냐? 예수를 믿지 마라. 두 번째, 믿어도 대충 믿어라. 열심히 다니지 마라. 한 달에 한 번만 가라. 이게요 제일 먼저 쓰는 전략이 뭐냐? 안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믿었거든요. 그러면 마귀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더라도 교회는 다녀라. 믿지 말고 교회는 다녀라. 종교적인 행위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 있을 때마다 너도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다 네 마음대로 하고 가끔 가다 가도 돼. 절대 걱정하지 마. 예수는 아직 안 오셨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직 멀었어.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말이
좋게 받아들이죠. 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목사님이나 삼미나 성도들 권사님들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믿어요. 그러면 그 말을 싫어해요. 아 그러지 마세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테니까. 그러니까 살리려고 하는 말은 못 받아들이고 미혹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 이런 귀신자,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린 거 알아요? 악한 영이 사로잡힌 자가 알아요? 몰라요. 어둠의 영이 잡힌 자가 알아요? 자유를 증거하는 사람인데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 자유가 소중한 줄 알아요?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모르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도 우리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저 사람들은 우리를 무조건 미움의 대상을 봐라. 전혀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냐, 밤낮도록 괴로움을 당하는데 사도 요한이 또 보세요.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위에 보좌와 그 앉으신 이를 보니, 또 보는 거야.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 보여주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는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잘 들으세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보는데 두 가지를 봤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뭘 봤어요? 책, 책들. 또 하나는 그냥 책이요. 근데 그 책은 생명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책은 단수입니다. 단수. 그 책들은 복수요. 아시겠어요? 한 권이란 말이에요. 책, 생명책.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책들에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가인부터 천년왕국 끝말미에 일어나면서 대적했던 그 미혹에 빠졌던 그 사람들이 다 죽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이 책들은 심판의 책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믿던 사람, 죽었던 사람은 부활하고 산채로 휴거가 되어지고, 아멘. 신령대와 예수 믿은 사람은 순교자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이 오셔서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간 이후로 그리스도와 연관이 없던 사람들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한 행위를 책들에 기록했으니까, 책들이니까 그 책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믿는 사람도 말로 행위로 한 거를 기억한 게 많아요, 기억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기억 못하면 무조건 뭔 말을 내밀어요? 오리발 내밀잖아.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막 힘을 주면서 얘기해. 법적인 사람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녹음한 거 보면 다 나오죠. 절대로 안 마셨습니다. 다 나와 CCTV에. 들떡날 줄 알면서도 오리발 내밀어. 근데 진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행위가 책들에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생각한 것까지도 다 기록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명책에 기록. 그래서 13절에도 나오잖아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마귀와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곧 산채로 유황불물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세세토록 끝도 없이 밤낮 괴로움을 당하니라.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가인부터 들어간다고. IQ가 200도 소용없어요? 대통령 필요 없어요? 딱 하나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들어간다. 이 말은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느냐?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만 기록된 게 생명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어가면 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면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생명체에 기록이 됐는데도 기울어 우리 삶 속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생명체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은 본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고 물질을 도둑맞고 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기쁨도 없고 답답하고 막 그 믿어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름이 생명체 기록됐다고 넋놓고 있을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끊임없이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상급을 받아야 되니까. 가인 이후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행위대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언제 상급 받아요? 이때 상급 받는단 말이에요. 이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지금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넉넉고 예수 믿지 말고 전신 바짝 차리란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 이름은 생명체에 기록됐지만 상급을 받으려면 콩 심으면 콩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배, 60배, 30배니까 문제는 뭐냐? 콩을 심어야 되는데 농부가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고 종자를 먹는 사람은 없어요. 굶더라도 종자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남아서 주일 성수하고 시간이 남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이것이 씨를 뿌리는 거니까 심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도 시간도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욕해요 말해요.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다고. 그게 전부 미혹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심은 대로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예수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 전 세계에 그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심판을 한다. 그러면 상급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요 책들에 기록된 것은 뭐냐?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했다.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된 걸 우리 뭐냐? 첫째 부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부활이 뭐냐?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둘째 사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사망은 없어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있단 말은 첫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첫째가 있단 말은 둘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첫째는 뭐냐? 1, 2, 3, 4가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예루살렘 근처에 무덤이 열려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도 있었고 부활한 사람이 도시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보였다 그랬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첫 열매란 말은 나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란 말은 이긴 자에 따라합시다. 첫째 부활은 이긴 자의 부활이다. 이긴 자의 부활이란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부활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 증거를 통하여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날짜와 장소는 다 틀려도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죽었던 사람은 한순간에 무덤이 열리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 믿고 순교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도 부활체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란 말은 1, 2, 3, 4가 아니고 이긴 자의 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핍박을 이기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이긴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휴거당할 때 교회를 다녔는데도 휴거 안 당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그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교회 다닌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생명체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긴 자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천년 동안에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은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땅속에 있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느냐? 천년이 차면서 이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 부활이 일어나요. 근데 이때 부활은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처럼 상급의 부활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 심판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지옥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에 보는데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 것처럼 상급이 같다 틀리다. 틀려요. 부활체가 틀려요 같아요. 다 틀리다 그랬어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늘에 있는 별이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는 것만이 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별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 선진국에는 별이 많이 안 보여. 왜? 공해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그 텔레비에 보면 정글의 법칙에 보면 들어놓으면 하늘이 전부 다 뭐예요? 별천지요. 한국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눈에 별이 안 보인다고 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별 중에서도 반짝반짝 큰 것도 있잖아요. 다 크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한 이불 덮고 자도 부활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상급이 다르듯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도 같을까요? 안 믿어도 세상적으로 악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남을 죽이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세상 말로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 말따나 지역 보내기 아깝다고 말할 정도로 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만 안 믿을 뿐이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나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더 낫다는 말이 뭐예요? 그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예수만 안 믿을 뿐이지 더 낫다는 말은 윤리적으로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해서 그 사람 회개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넥타이 메고 핸드폰 비싼 거 들고 참 멋있게 다녀도 모르잖아. 근데 같이 사는 사람도 무슨 짓 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 부부지간에 나중에 보면 세상에 내가 일평생 당신한테 시집 와가지고 애들 낳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 그럴 수 있어? 그 배신감에 막 화병이 막 생기잖아. 근데 남편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걸려 안 걸려? 부인을 속인 거예요. 애들도 속였어요. 근데 누구는 못 속여요? 그럼요. 그거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멋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하나님이 책들이 기록한 것 보니까 세상에 못된 도 그런 못된 사람이 없어. 그게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옥불에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에 들어가도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등급이. 거기에 하나님이 집어넣는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선하고 악한 거는 도덕적 윤리적 착한 게 아니고 생명의 부활이 뭐예요?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긴 자의 부활, 악한 자의 심판의 부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심판의 부활 사이는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100%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면 둘째 부활, 마지막 둘째 사망, 심판의 부활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지만 오늘 이거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 이름이 진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아유,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아야, 채상권 못 끊어서, 긴가민가 해.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긴가민가 하다면,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긴가민가 하다면, 만약에 5분 뒤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생명을 걷어간다면, 긴가민가 하단 말은, 상급의 부활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부활되는 것도 휴거되는 것도 여러분과 나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심하지 말고 감정에 속지 말고 감정에 속이는 게 뭐예요? 그게 미혹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내 행위와 관계없이 세상에서 못 끊은 거 관계없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불러갈 어떤 모습으로 불러갈지 모르니까 주님 앞에 불러갈 당할 때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나는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심판의 부활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 248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 더 보고 이제 교육 마칠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자. 150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 그림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 할렐루야.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요 마지막 부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의 마지막 부활 심판의 부활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100%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태어날 때부터 몇 달을 살았든지 간에 너는 지옥이야. 그럴 때 근거가 뭡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기 때문이고.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불로 가는데 다 차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등은 뭐냐? 책들에 의하여 다 펴서 그걸 근거로 하나님이 지옥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옥불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피할 길을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이지만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이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고. 믿으시면 아멘.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은 미래예요. 근데 얻었고는 이미 과거 완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에 이 심판에 안 간다 이거예요.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유월절이 뭐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바로의 종이잖아. 바로. 바로는 마귀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바로로 비롯하여 바로 밑에 있는 부와 명예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애굽 땅에 살면서 천하를 움직였어도 그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양의 피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100% 지옥이에요. 그걸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양의 피를 보고 유월했다. 유월. 할렐루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지옥불로 보내는 미혹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살아있고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미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입니다. 그게 유월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뭐예요?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문화, 풍습, 습관, 잘못된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통하여 이 좋은 말을 통하여 하는데 사람이 유대인들처럼 죄성이 있기 때문에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어디로 집어넣어요? 무덤에 집어넣어서 너의 잘못된 너가 하는 너의 지정이 너의 의지 너의 생각 너의 감정이 너가 볼 때는 최고인 것 같고 남을 막 무시하고 막 그러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버리라니까. 그래서 무덤 속에서 팍 삭히는 거예요. 그래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인 게 왜 그러냐. 그들도 배고팠고 그들도 물 마시고 싶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모세에게 순종했습니다. 근데 애굽에 나온 나머지 전부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심어요 못 심어요? 애굽에 나와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심은 게 없단 말이에요. 심은 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첫 번째 질문.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이름은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도 못 지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역세 흐름 속에 상급을 받아야 되니까. 생명책에 우리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둘째 사망 최후의 심판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 상급에 부할 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상급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심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애국도 그 차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바탕에 이 복음이 깔리지 않으면은 애국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기지를 못한다니까 여러분. 애국이 귀한들 복음보다 귀할 수가 없어요. 예수 플러스 애국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 생명체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귀담아 듣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도 주눅 들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셔요. 옆에서 저 속삭인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리 친하다고 커피 한 잔에 넘어가지 말고 피자 한 판에 넘어가지 말고 옷 한 벌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두 손 들고 말씀을 믿자. 세 번 시작. 말씀을 믿자. 말씀을 믿자. 말씀을 믿자. 할렐루야. 자, 354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근심 걱정 보수로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모하는 아멘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기도지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네 달려가 기고지 않네 주 안모하는 아멘 아멘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아멘 아멘 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아멘 아멘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다 우리 다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생생한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셔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지식이 아니고 나의 행위가 아닌 나에게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다시 오실 때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 성자가 선명하게 분명하게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사단마귀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하고 있는데 아버지여 미혹의 영에 광명한 선사처럼 다가와서 우리 속에는 사단마귀의 수작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리로 옮겨졌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삶 가운데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하늘 원치 않은 삶을 산 것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며 양털같이 아버지여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내 감정에서 내 생각에서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이는 속에 기도하고 있지 말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기록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는 구원받았다. 지금도 내 죄를 회개하며 우리 주님은 기억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도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불구하고 지금 내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열심을 다하여 열심을 주이며 성령 충만한 우리 성령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 않은 말씀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이긴자가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신 구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선명하게 분명하게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 때문에 나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짓는 죄는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면 어떤 죄도 지금 당장 기억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회개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부지런히 심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자유 복음의 증거자 애국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교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영도 떠나갈 지어다. 기록된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승리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한국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나 우리를 제초하시 복음 들고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무진도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을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아멘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성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믿고 살아가며 심기로 결단하며 복음 증거하기로 애국운동하기로 더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전도 대상자 위에 가정과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북녘땅과 잠비아 캄보디아 선교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 주님